예, 저도 사실 예 정말 전 세계 분들이 보시는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또 부담도 좀 더 되고 더 잘 해내고 싶은 재밌게 하고 싶은 욕심도 많았는데 네. 형이 얘기한 대로 저희가 아직 방송을 못 봤는데 그 방송을 다 편집하고 보신 그 조효진 PD님의 얘기로는 뭘 하시던가요? 완전 재밌다고 이런 완벽하다. 예, 완전 재밌다 그렇게. 완전 재밌다. 예, 예.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저희는 그 얘기만 믿고 있습니다. 예. 왼쪽부터 그리고 정면. 재석이 형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냥 너를 보여주라고 편안하게 하라고. 그래서 사실 이 말을 듣고 말처럼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. 근데 최대한 좀 저를 보여주려고 제 자신 좀 평소에 저를 보여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정면 그리고. 오른쪽을 봐주시고요. 자, 사실 아까 관찰 예능이 아니라고 설명을 살짝 하셨는데 네? 제가 해본 바로는 이게 약간 관찰 예능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보통 추리 예능이면 사건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리를 해가는 식으로 그게 풀어지곤 하는데 저희 예능 같은 경우는 사건을 풀어가고 있는 저희 일곱 멤버들을 관찰하는 재미가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게 관찰 예능이 살짝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게 있어서 되게 그런 쪽으로 한 명 한 명 보기에 너무 매력적인 일곱 분이 계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곱 분 사이에서 내가 할 역할은 막내로서 귀여운 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최대한 귀엽게 많이 했거든요. 저희 일곱 명이 많이 많이 궁금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건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분들이 어떻게 유재석으로서 그리고 뭐 이광수로서 각자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진짜 보실만 하실 것 같습니다. 아 좋습니다.